이것도 못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선수들의 어깨가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네, 뭐 게다가 공식전을 최근 들어서 많이 플레이한 경험이 없는 만큼 네. 매끄럽지 못한 경기 운영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더 많은 실수가 나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승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두 번째 세트부터는 두 선수 모두 다 좀 손을 빨리 풀고 좀 정확한 판단력으로 경기를 이끌어 가야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남기홍 선수가 첫 세트 가지고 가고 있는 가운데 박남규 선수가 타이로 만들 수 있을지요.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패자전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먼저 박남규 선수. 약간의 타이밍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공격적인 면모 다시 한번 좀 칼을 갈아야겠죠.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남기홍 선수. 첫 세트를 가지고 가기는 했습니다만 완벽한 경기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2% 부족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경기 지켜봐야겠죠. 단 하나죠. 네. 정찰이 약간 아쉬웠다. 네. 근데 광전사도 굉장히 부지런히 돌려주면서 상대의 일벌레 자원줄에 많은 데미지를 입히기도 했었고요. 무리군주 보고 나서의 대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성도를 10으로 뒀을 때 한 9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주기는 했어요. 근데 저그의 핵심 테크를 더 빨리 보는 게 네, 오히려 눈치채지 못한 게 그렇죠. 더 깔끔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네. 남기홍 선수가 저 경기 초반부터 침착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남규 선수도 뭔가 본인이 원래 그 공격적인 면모를 조금 더 과감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팬의 입장에서. 그렇죠. 예. 가시옥을 처음부터 간다라는 것부터가 공격갈 생각이 거의 없다라는 거잖아요. 처음에 뭐 가시옥을 쥐어 짜내서 러시 타이밍을 가는 거는 토스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주게 되는 거라서 네. 되도록이면 선수들이 저런 식의 플레이는 선호하진 않죠. 끌려다니는 플레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걸 겪었으니까 자 이번 턴에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 이거 배 많이 불리고 시작하는데요. 네. 근데 다 보고 있죠. 네. 그래서 4인용 맵이긴 하지만 전혀 남기홍 선수가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서 꼼꼼하게 살핍니다. 그 사이에 일단 발업까지 생각해주고 있는 박남규 선수고. 그래서 최근에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토스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체제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그는 보다 더 토스를 흔들 필요는 있어요. 시간을 많이 주게 되었을 때 원하는 체제를 갖춰가고 그 원하는 체제라 하면 역시나 불멸자 집정한 고위기사가 갖춰진 상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면 적어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드랍이 됐든 뭐 체제가 됐든 어떤 체제가 됐든지 간에 최대한 토스를 숨 못 쉬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약간 그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불안감을 좀 조성해주는 게 좋은데 자, 그 사이에 우간 올려주고 있는 남기홍 선수고 자, 그리고 수정탑을 압박을 넣다가 안쪽까지 저글링 내기 들어가 봅니다. 저글링 내기면 충분히 또 우주관문까지 확인해 줄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저글링의 시야가 또 엄청나게 넓은 편은 아니라서 네. 네, 지금 돌면은 보겠네요. 네. 일단은 마지막 한 기 잡히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네. 됐다, 우간이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쓰러지기 전에 관문 올라가는 것까지. 결과적으로는 저그가 손해죠. 왜냐면 대군주로 볼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글링 내기를 주워가면서까지 정찰을 하긴 했는데 사도는 어쨌든 살았고 사도가 올라올 때 한 번 더 저글링을 찍어야 돼서 요거는 저그가 기세가 좋았던 거 치고는 성과는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우주 관문을 봤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만 했던 강남규 선수 포제촉스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빌드는 앞선 경기와 남기홍 선수의 시작은 거의 똑같죠. 네. 일단 예언자 뽑아주고 있고 자 그리고 살짝 돌아갑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정석인 것 같아요. 여기서 트리플을 짓기 전에 뭐 재련소하고 황혼회를 먼저 짓는 선수도 있기는 한데 네.
병력을 찍지 않고 연결체를 지으면 링 돌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식의 플레이에. 네. 자, 그래서 이 위험한 타이밍이라고 말했던 그 타이밍이 지금 이 타이밍인데 저글링들이 에어 싸면서 확장 늘려가는 걸 방지하고 있습니다. 연결체만 깨면 충분한 이득입니다. 네. 자, 이거 쓰러지기 일부 직전인데 조금 아쉬운데요. 네. 화력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도환기 수정탑 하나 깨긴 했지만 저글링이 다 잡힌 거잖아요. 네. 연결체는 못 깼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연결체는 다시 한번 더 보호막이 차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그가 이득이었다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저그 입장에서 어쨌든 저글링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정찰을 했는데 대군주를 또 막기 위해서 불사조까지 남경 선수가 뽑아서 이것 또한 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네요. 대군주 트러블 동시에 발생해서 대군주 동시에 여섯 개 눌렀죠. 네. 거기다가 히드라리스크 굴이랑 맹독충 둥지 타이밍 자체는 빠른데 일벌레가 많이 없어요. 왜냐? 처음에 저글링을 많이 찍었으니까. 그쵸. 거기다가 한 번 더 저글링을 또 찍었잖아요. 요거는 히링링을 가도 올인이 됩니다. 운영이 안 되는 히링링이에요. 네. 아, 이거 여러모로 생각보다 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수의 사도, 불사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물론 불사도는 한기지만. 네. 그래서 저글링을 처음에 잃지 않는 게 저그는 제일 중요합니다. 애벌레 관리는 생명이고요. 그렇죠. 이 저글링 맹독충으로 멀티를 깨면 좋은데 이걸 오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걸 못 막습니다. 예. 자, 이거 다수의 사도가 안쪽으로 진입하고요. 그러니까 저그는 6시 멀티는 깨겠죠. 네. 깨는데 자신은 본진 안마다 트리플에 있는 일벌레가 다 말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쪽 저글링과 맹독충이 들어가 보기는 하는데 자, 그래도 어쩐지 조금이나마 막고 있는 상황이고 요걸 막아야 되는데. 네, 자, 이거 일벌레 테러 굉장히 심하죠. 너무 공격 일변도로 펼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이거 저글링까지도 잡히고 있습니다. 포자 촉수. 자, 일꾼 13개 잡혔고요. 거기다 예언자까지 자, 추가로 오면서 지원해줍니다. 네. 본진 쪽에 아직 불이 안 꺼졌고요. 네. 히링링을 가기에는 이제 너무 가난해졌습니다. 지지. 결국에는 남기용 선수가 두 세트 내리다 내면서 박남규 선수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야, 물론 그 일반 유저분들이 즐기실 때 처음에 저글링 내기, 뭐 저글링을 한 번 더 찍은 거 그런 게 크진 않아요. 근데 프로 수준에 오려면은 처음에 애벌레 관리라든지 병력을 어떤 걸 찍는가, 처음에 내가 이 병력을 잃었을 때 혹은 살아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경기에 박남규 선수의 문제점은 처음에 찍었던 저글링이 의미 없게 죽었고 그 다음 저글링